규장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특별 부흥집회 실황녹음 테이프 파워인생 모두 5개 테이프 중에서 5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은혜로운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이며 설교 제목은 20년간의 훈련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무슨 얘기라는 게 사실도 재밌는 얘기지만 그 지어낸 얘기도 참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진짜는 아닌 것 같고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하고 술집하고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었답니다. 그 이상한 교회죠. 미국에선 상상을 잘 못하겠는데 서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죠? 이게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술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집도 그냥 고상한 술집이 아니라 상당히 남자들을 유혹하는 술집이었대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 뭐 놀다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근심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저 술집만 없으면 교회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저 술집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정기도 했답니다. 40일 동안 작정기도. 진짜 그 술집이 망했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뜨겁게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한 겁니다. 법원에다가. 왜 고소장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술집 망하라고 밤낮 기도해가지고 우리 망했다고. 이 검사가 그걸 보니까 뭐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불렀대요. 목사님 부르고 술집 주인 부르고.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답니다. 저 교회에서 팍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렀다고.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한다고 불러나요? 그랬대요.
서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도대체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참 묘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십 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응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정말로 이루어지대요? 뭐 그런 거? 아, 기도했으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죠.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중에 놀라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뭐 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에게 있어 한 가지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된다라는 거. 그죠?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 처음 대학부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배는 관심이 없고요. 밤낮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뭐 세미나 하자 그러면 사람이 잔뜩 모이고 성경 공부하자면 잔뜩 모이는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주십시오. 뭐 3년 4년 지나니까 이제는 청년 부흥은 예배의 모든 것이 걸렸다. 그렇게 다 변화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1995년도까지요. 우리 대학생들 연합집회의 이름이 뭐였냐면 복음민족역사대였습니다. 89년부터. 그래서 복민역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80년대 개념이에요. 그런 이성적인 접근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강화된 어떤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젊은이 운동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1996년대 고대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그 전도집회가 있었는데, 연합전도집회. 그때 복음민족역사대가 처음으로 부흥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흥. 그때 부흥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작사하고 노래 만든 게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고 있는 부흥 찬양이에요. 고영 형제가 만든 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때도 그거 만든 지 6개월, 1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도 안 불렀어요. 아무도. 한번 부르고 끝나버린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집회할 때마다 한 10번 정도씩은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부흥 찬양 10번씩 부르자. 그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흥 테이프가 나오니까 뭐 나오자마자 뭐 수십만 개가 팔려버렸거든요. 그 제가 그것 때문에 하도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저도 이제 부흥이나 책을 하나 12월에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하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몇 년이 안 돼서 그게 현실로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엄청나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 여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의 종들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도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그렇지 않죠. 이 말보다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체휼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같이 고통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에 걸맞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셨습니다. 훈련의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20년 동안의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도망갈 때의 과정이 나옵니다. 저는 1년에 한 100일 정도를 집 밖에서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자는 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가장 파탄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제 차를 데리고 좀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애들이 파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파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만 다니자.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제 99년부터 이제 안 다니려고 합니다. 이제 안 다니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도여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사 목사가 왔다 그러면 대부분 그 좋은 데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좋다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이 물가예요, 물가. 호수가 있는 데는 호수가에 있는 호텔에 잡아주고요. 바닷가라면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바닷가라는 게 경치가 좋아 보이지만 이 밤중이 되면 그 물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네스 같은 괴물이 막 올라올 것 같고요. 아, 참 고독해요. 그래서 저 혼자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절대 그 물 안 보이려고 커튼을 다 쳐버리고요. 일부러 잠잘 때도 텔레비전 켜놓고 좀 자요.
저렇게 시끌벅적한 걸 좋아해서. 왜냐면 너무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사람들의 고독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뭐 자주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저같이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미국을 온다든지 호주를 간다든지 유럽을 간다든지 이 비행기 10시간 이상 탈 때 그 고독감. 이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시카고에 갈 때 그때 갈 때 그 미국 여자분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그 여자분 저렇게 좀 비만 증세가 있는 여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았는데 참 민망하다. 이렇게 쭉 앉으셨는데 이 배에 살이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제 배 위에 가서 이렇게 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 살이 제 배에서 출렁출렁하고 참 민망하더라고요. 밀어넣자니 뭐하고 피하자니 뭐하고 정말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하나님 무슨 시험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다 하면서 하여튼 여행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혼자 여행 떠나는 것만큼 고독한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일 다 벌어져요. 뭐 언어도 자유롭지 못하죠.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독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한 가지 위험이 더 있었죠.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딜 다녀도 생명의 위협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과거만 해도 그 여행이란 게 뭡니까? 그 생명의 보장이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죽여도 모를 그럴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위험한 여행 아니었습니까? 바다바람까지 가는 그 두 가지의 길에 다 야곱은 두 가지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독감과 또 하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과 긴장의 여정 끝에 지친 몸을 가지고 우물가의 장소를 물어보니까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을 알았습니다. 라반의 동네였던 하란이라는 걸 알았어요. 29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녀?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기까지 가면 야곱에게 무슨 감정이 생겼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여행 중에 고독과 위협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내가 목적하는 곳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장차 자기의 아내가 될 여자인 누굴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다. 라헬을.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연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섭리를 제일 많이 깨닫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목사입니다. 목사는 섭리를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으면요. 가장 운명적인 사건이 뭐냐면 부부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반대성을 가진 사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 배우자는요. 내가 만나는 반대성을 가진 사람 500명 중에 하나 내 아내감이 있어요. 내 남편감이 있어요. 거의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묘한 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반경 2km 내에 자기의 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출신도 있는데 우리 교회 김현장이라고 반주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결혼 참 콧대가 높아가지고 여자가 괜찮은 여자에 결혼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남자 이 남자도 딱지 놓고 저 남자 딱지 놓고 하더니만 그 뉴욕으로 그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 엄진섭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중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같은 출신. 알고 봤더니 사는 집도 홍제동 근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동네에서 여러 번 부딪혔을 것인데 그때 눈을 맞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뉴욕까지 가가지고 눈 맞춰서 결국 결혼까지 시키더라. 또 하나 우리의 공필호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 그 한양에서 내내 조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자라 안 보이더래요. 남자라 안 보이더래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만나게 돼가지고 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난 공시성을 가진 사람 정말 싫었다고. 이 공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들 낳으면 공자라고 지어야 되냐, 뭐 공녀로 지어야 되냐. 그렇게 싫어하더니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 이끌어 주시고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걸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11절을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녀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찾고 있던 친족을 만났다는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눈물, 그런 눈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의 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참새를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입히실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염려한다고 키 한 자 자라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악한 것이냐 하면은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다 지났던 과거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뭐 안 되는 얘기들, 안 되는 얘기들, 그죠? 다음날 내가 그때 뭐 공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은 대학에 갈 걸. 뭐 그때 내가 그 남자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데 시집 갈 걸. 다음날 이렇게 과거 얘기,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 가지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으면 좋았을 걸, 좋았을 걸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 데가 어디라 그래요? 지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껄껄 하는 소리라고. 뭐 했을 걸, 뭐 했을 걸.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 총장님께서 훈시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나무에 톱질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단단한 나무에 톱질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톱밥에다가 톱질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과거라는 건 뭡니까? 톱밥이에요. 톱밥. 톱밥에다가 뭐하러 그 톱질을 하고 있습니까? 바보죠. 바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톱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그걸 자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개척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톱밥, 그 과거의 산물들을 갖고 자꾸만 다시 톱질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이 헛되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허무하다 그러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은 과거의 것들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땅들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일에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은 교회들 가보니까요. 실패를 경험했던 교회는요. 10년 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서울에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 집회를 인도했는데 청년부, 대학부를 다시 활성화시키자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모든 어른들이 전부 다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80년대 대학부가 많이 모였대요. 근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교회 반기를 들고 운동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 백해무익하다. 교회의 큰 암적 존재고 위협적인 존재다. 한번 실패하니까요. 그 실패에서 벗어나는데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냥 아주 몸이 다 되어버렸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청년의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서 죽었답니다. 고기 잡다가.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도 오래전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시고 이 청년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맞아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리더래요. 다 말리더래요. 야, 너 나가지 마라. 니네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시고 너희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너까지 바다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겠니? 그랬더니만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니네 할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니? 그러면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니네 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니? 침대에서. 너 다시는 침대에서 자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뭐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어디 가면 안 된다. 이 염려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게 뭐냐. 터부입니다. 미신들. 그래서 지금 멀쩡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이사도.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사도 못 가요. 뭐 손 없는 날을 본다느니 무슨 날을 본다느니 뭐 무슨 날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물어볼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에벤에셀. 그죠? 에벤에셀.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죠?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념비 세운 게 뭐예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그리고 그리스도인 현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죠? 현재는 임마누엘이죠. 그리스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 그죠? 여호와 이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과거가 어땠어? 그러면 에벤에셀. 지금은 어때? 임마누엘.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집에 전화를 걸 때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고 아 우리 사모가 저한테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니 뭐 걱정을 했다는데 근데 저는 대답이 간단해요. 묻더라고요. 여기서 이 사랑에 의해서 있던 부흥의 성과가 어땠어? 그럴 때 한마디로 했죠. 에벤에셀. 그거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께 도우셨다. 뭐 큰 부흥이 있었다 그러고 지금 제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지금 컨디션이 어때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올 때 비행기 티켓 우리 사무관사가 잘못 와가지고 티켓이 잘못됐거든요. 토요일 날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옮기는 거 어떻게 잘 됐느냐 하고 묻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이 어떻게 됐냐? 여호와 이래. 그 끝이 아니에요?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요약된 인생, 그저 하나님의 확인된 인생.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화할 때 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때그때마다 건강이 어때요? 임마누엘. 그죠? 시험 공부 잘했어? 그러면 여호와 이래. 그럼 끝이잖아요. 성적이 어땠어? 그러면 에벤에셀. 그럼 끝이잖아요. 성적이 어땠어? 그러면 에벤에셀. 합격했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선은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훈련의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킬 때 뭐부터 훈련시키냐는 거예요. 뭐부터. 여러분도 제자 훈련에서 훈련이라는 거 많이 받았잖아요. 뭐부터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다 저버렸던 그런 어떤 사기 인생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부터 훈련을 시키느냐.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기도 훈련.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기도 없이는 실패한다. 이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첫눈에 반한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18절에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따 그랬습니다. 반면에 17절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나이 마흔이 넘거나 아니면 저같이 청년들을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요. 그 10대나 20대 애들이 모여있으면은 서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느껴져요. 그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그 좀 멍청해 보이는 형제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무슨 발언을 해요. 그럴 때 저게 썰렁한 발언이거든요. 다 졸리는 발언. 근데 유독 어떤 자매는 계속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자매가 있어요. 분명히 사귀는 거예요. 분명히 사귀는 거. 물어보나 말아요. 그래서 전 제가 별명이 뭐냐 쪽집게입니다. 쪽집게. 기가 막히게 만나요. 그렇게 전부 다 앉아있을 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올 때 갑자기 돌아보면서 눈빛에 빛이 나는 사람. 분명히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라반 정도 되면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 야곱 이놈이 자기 딸 라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건 알았다고 추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짠 사람입니다. 그죠? 구두쇠였어요. 노임을 공짜로 하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해줄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런다고요. 15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가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라헬 달라고. 그렇게 알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기대대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야곱이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잘못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멋대로 했다, 멋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기도 없이 아무리 서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섰다는 겁니다. 원래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벌렸을 때 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시험과 환란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숙한 모습의 다윗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모든 걸 다 물어봐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가고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라 그럴 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사람 이럴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경솔할 가능성이 참 크죠.
뭐든지 듣자마자 그래 좋다 하자.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거에서 워낙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편지를 보낼 때 그렇습니다.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즉각 보내지 않아요. 하루 뒀다가 보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었던 유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면에 기도의 기름이 부어진 모든 내용들은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저는 이삭을 두고 싶습니다. 이삭. 이삭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보면 족장이 4명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이삭은, 야곱은 147세. 요셉은 많이 알대. 요셉은 110세. 이삭이 몇 년 살았냐?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록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뜻밖에도 가장 장수했던 이삭의 기록이 가장 짧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12장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관한 기록도 7장, 요셉에 관한 기록도 7장. 그런데 이삭에 관한 기록은 몇 장에 걸쳐 찔끔찔끔 나오다가 온전하게 이삭에 관한 기록은 26장 딱 한 장뿐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오래 살았던 이삭의 기록이 가장 짧았던 것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록이 많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첩경을 날렸습니다. 지름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려면 막 불순종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서전이 두꺼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루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뭐 3대가 다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봅시다. 야곱이 티네이저일 때, 청소년일 때 어떻습니까? 어린 이삭이 희생의 제물로 번제단에 오르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던 자기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을 추정해 보면은 야곱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6세에서 21세 사이입니다. 16세에서 21세 사이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16세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16세. 그죠? 21세라 그러면은 121세. 16살이라 그러면 젊은 남자애들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100세는 아버지가 묶으려고 그럴 때 그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도망 못 쳤겠어요? 도망칠 수 있었죠. 근데 창세기 20장 7절을 보니까 물어요. 내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난 다음에 다시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질문이 없어요. 또 나중에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내리칠라 그럴 때도 반항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노망했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이 없어요. 순종하잖아요, 순종.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지만 그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의 믿음이었다. 이삭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믿음. 그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장년기가 되어서 보면 이삭은 좀 주변머리가 없었는가 봐요.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한번 선번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 보니까 그 자기 부인 될 사람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올 때 그때의 자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아, 전 큰 은혜를 받았어요. 40살까지 장가를 못 가면 보통 남자는 어떻습니까? 뭐 죽느니 사느니 엄마 뭐 나를 웬 낳으셨나요? 뭐 하면서 난리를 벌이지 않겠어요? 40살 된 총각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배우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노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이상한 게 노처녀 별로 없는데 노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우리 교회 등나무 밑에서 묵상하는 총각들이 많아요. 그 묵상하는 총각 가운데 또 결혼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이 이삭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누도다. 기다리는 신앙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또 노년기는 어떻어요? 그렇게 늙음하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냥 나왔냐? 그렇지도 않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25장 21절 뭐 26절 보니까 40살에 결혼했는데 애를 언제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 달라고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또 20년. 그러니까 이사 그냥 뭐 하나 시작하려면 20년은 기본이에요. 그냥 장가 가는 것도 40년, 애 낳는 것도 20년. 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당시에 이 환경이 얼마나 이삭에게 압박을 가했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 갑자기 100세 넘어가서 정력이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또 후철 또 얻었어요. 그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고.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은 다섯 명의 아이들을 후처에게서 또 낳았어요. 또. 잘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또 후처 얻어가지고 애를 또 낳고요. 또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이스마엘은요. 자녀가 12이나 됐어요. 12.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메시아의 계보라면서요.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가문이라면서요. 아이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실수하지 않냐고 20년 동안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얻었어요. 에서와 야곱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그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러한 인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우물 사건이라는 게 나오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내 거다고 뺏어가 버려요. 또 파기만 하면 내 것이다가 뺏어가 버려요.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사건이 몇 번 반복이 됩니까? 무려 7번.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다투기보다는 넘겨주고 새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6장의 사건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데요.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른뼈 뺨을 때리면 왼뼈까지 갖다 대는 모습.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삭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빼앗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성하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참을 줄 아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 이렇게 양보하며 나가는 이삭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하겠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장하는 삶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끼리 아둥바둥한다는 거예요. 우물 빼앗는 싸움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겠다 그러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 파고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건 여기도 사막지대니까 여기 뭐 LA도 사막지대 아닙니까? 이 우물이라는 건 지금 시대에 가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하나는 엄청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 하나가 발견되면 굉장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데 달라고 하면 줘버렸다는 거예요. 또 달라고 하면 줘버렸다는 거예요. 7번이나. 근데 묘한 건 뭐냐면 땅을 판다고 물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7번 팔 때마다 오아시스가 발견됐습니까? 됐습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어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운물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파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장 28절에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죠. 항복.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 너와 평화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렇죠. 마침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실제적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기도 없이 자기 멋대로였다. 멋대로. 빠른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인 하나 얻는데 몇 년 동안 노동을 했죠? 14년. 14년. 그리고 라헬만 구했는데 누구까지 얻게 됐습니까? 레아까지. 일전에 제가 대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시켰습니다. 묵상을 해보라. 그때 어떤 일부 몰지각한 남학생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더니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를 구했는데 넷을 주셨다. 그게 부인 내더잖아요. 비라 실바까지. 그러면서 깨달은 점 별표해 놓고더니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네 배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저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넷을 건드리는 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죠. 저주. 아니 하나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넷을 줘요? 여러분 그 창세기 30장에 보면 당시의 문화권을 보면요.
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동침권이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싶은 여자에게 그냥 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순번이 다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자야 되거든요. 라헬이 그 잠자리권을 얻기 위해서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동침권을 그 레아에게 팔아버리죠. 합한 채를 받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순학질 여사, 뚱보, 뚱순이 이런 애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여자들 셋이 있다라는 게 나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야곱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는데 자기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 셋이 항상 자기를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골치 아픈 일. 이게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사람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그 사람을 저는 솔로몬이라고 들고 있어요. 솔로몬.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이 자리에 앉은 만큼 숫자가 있죠. 그죠? 이름을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저 확신합니다. 못 외웠어요. 한 여자와 하룻밤 잠자리에 같이 하는데 3년 걸려요. 3년. 이건 뭐예요? 솔로몬은 평생토록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일전에 플레이보이 사장했던 휴 해프너가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얘기를 왔습니다.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수많은 미녀들 데리고 있는데, 그죠? 그 누드 모델들.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래요.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휴 해프너 얘기예요. 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진짜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진짜 축복이지 서두르면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라는 훈련시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조련사로 쓰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의 훈련의 도구로 라반을 사용하신 게 은혜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반을 사용하셨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한마디 요약하면 이래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합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비합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다운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누굴 만났습니까? 임자 만났습니다. 얼마나 라반이 이 비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딸, 그 라헬 같으면 예쁜 딸 아니에요. 그 예쁜 딸에게 양치기를 시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양치라고. 아, 예쁜 딸도 예쁜 게 어디 있어. 나가서 일이나 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돈벌이로 생각해요. 돈벌이로. 그 다음에 돈을 아끼려고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잖아요. 14년 동안 일 시켜가지고. 그래서 29장 15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냐. 내게 고하라. 라헬 달라고 그러니까 주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사기의 대가입니다, 사기의 대가. 결혼 문제로 야곱을 속였는데, 첫째 딸에 원래 첫날 밤에 누굴 주는 게 약속이에요? 라헬을 주는 건데 누굴 줘버렸죠? 레아를 줘버렸어요, 레아를. 그 덤으로 팔아버렸어요, 덤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비인간적인지 모르지만, 이게 라반의 생각이니까. 예쁜 딸을 주는데 노동이 몇 년을 요구했죠? 7년. 예쁜 딸입니다. 곱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레아는 눈도 나쁘고요. 이렇게 잘 더듬더듬거리고 못생겼는가 봐요. 그럼 못생긴 딸은 몇 년에 정상적으로 팔 수 있겠어요? 3년도 그 큰 거죠. 그 덤인데. 그죠? 한 2년.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침으로 말미암아 레아까지도 몇 년에 팔아먹었어요? 7년에. 아마도 라반은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와, 내 머리가 너무 좋다. 그죠? 라헬같이 이렇게 괜찮은 상품을도 7년밖에 못 받았는데 이런 덤으로 불량품, 하자 있는 상품을 7년을 잡아먹었으니 내 머리는 하나님의 은사야 그랬을 거야. 은사야. 그 정도로 사기에 능했으면 사기에. 보통 사기꾼이 아니죠. 거기다가 딸들 시집 보낼 때 우리 같은 혼숙감 마련해서 보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1장 15절 보니까 그 딸들이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딸들 얘기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이 딸들도 문제가 있죠. 아버지한테 우리 돈 다 먹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도 아버지는 정이 1%도 없었어요. 그죠? 아버지의 비정한 아버지야. 비정한 아버지. 거기다 창세기 31장 41절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떼어먹었다. 10번이나 돈 떼어먹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도가 없습니다. 라반은요 정말로 지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독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독하고 야비한 사람 라반을 만난 것이 야곱에게 축복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게 축복이냐? 만약에요, 라반이, 야곱이요, 만약에 라반이 신사적이고 영적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죠? 라반이 아주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야곱이 생활했겠습니까? 또 사기치려고 그랬겠죠? 그죠? 집어를 개줍니까? 사기치는 인생이었는데 아주 신사적인 사람 만나면 또 사기를 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삼촌을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삼촌을 갖다가 등쳐먹을까? 그런데 라반이 누굽니까? 사기의 대부예요. Godfather. Godfather만 하죠. 사기에는 라반이 왕초라 그러면 야곱은 똘마니에요, 똘마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기칠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임자 만난 거죠. 나는 이제 사기로 이상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뭘 배웁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이 참고 기다린 걸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20년 지나면서 라반의 범죄를 보면서 누굴 발견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범죄의 추악함을 몸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야, 저 더럽고 비열한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비열했었구나. 그러면서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 잘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은 항상 야곱을 훈련시키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말이 많은 사람 있죠? 그죠? 말이 많은 사람. 그럴 때 누굴 만나요? 자기보다 말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볼 때 목사의 설교로 변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말 더 많은 사람. 그죠? 뒤에 가서 막 소음 퍼뜨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게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뒷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더라고요. 그렇죠? 교만하고 오만 불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얼굴 예뻐가지고 뭐 거울 쳐다보고 거울하고 오라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고 뭐 자기 얼굴 쳐다보고 감동받고 막 은혜받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누굴 만나냐? 자기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오만 불손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뿌리 뽑다가 뿌리를. 그래서 우리 뭐 믿지 않는 사람께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뭐 너무 잘난 척하면 팔자 세게 생겼다고. 그 팔자가 뭐 다른 겁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버릇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은 두 종류의 교인이 있대요. 하나는 기도로 목사를 돕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독해 만드는 성도가 있대요. 뭔 소린가 했더니만 이분 인격이 좋으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로 돕는 성도고 하나는 방해하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방해하는 성도를 갖다가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 기독해 만드는 성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우리를 본래 보내주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야곱과 같이 내 약점을 고치고 회개하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하고 비신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 조련사입니다.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받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 훈련시킨다고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더럽고 약한 약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망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훈련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20년간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뒷면에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야뽕나루의 씨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